자, 고등어 생크림 콩나물로. 자, 오늘의 면은? 오늘 면은 링기니. 링기니. 이만큼만. 자, 마늘. 콩나물은 대가리 다 따버릴게요. 오케이, 콩나물. 메뉴. 자, 오늘의 한 건 할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. 자, 여기다가 올리브오일도 살짝 넣어주고요. 요래. 자, 지금부터 9분 시간 좀 재주세요. 9분. 9분입니다, 여러분. 9분. 9분만 재주세요. 자, 이쪽에다는, 자, 콩나물을 살짝 볶아줄 거예요. 왜냐? 콩나물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먹는 동안에 생크림이 묽어질 수 있는 그리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콩나물을 한번 수분을 날려주는 겸 그런 차원에서 거의 지푸라기 수준으로다가 콩나물 향만 나게, 콩나물의 그 맛있는 아스파라긴산만 남게 해놓고 요걸 다 수분을 날려버릴 거예요. 볶아서. 3분 남았어요? 그럼 바로 소스 끓일게요. 올리브 오일, 마늘, 고등어 한번 뒤집어주고 오일 조금 더 부어줄게요. 이제 화이트 와인. 자, 너무 모양이 못나지지 않게 부술게요.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이렇게. 고등어 살이 엄청 탱탱해. 와, 가시도 있고 좋네요. 이런 그지 같은 가시가 있네요. 생크림 넉넉하게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 약간 그 고등어 조림의 맛을 살짝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고추장을 살짝 넣을 겁니다. 고추장 요만큼, 반 숟가락 정도. 나 이거 생크림 고추장 조합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어. 차돌 파스타에 했었잖아요. 차돌박이 파스타에. 콩나물 이쯤에 넣어줄게요. 수분이 없으니까 지금 넣어도 돼. 후추도 살짝. 자, 이제 면이 덜 삶았기 때문에 면만 익을 정도로다가 삶아주고 나면 완성이 됩니다. 냄새 좋다! 완성! 자, 고등어 들어갔다는 거 표현을 해줘야죠.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, 고등어들. 소스도 넉넉하게. 파슬리 살짝. 자, 고등어 파스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안 비려! 크림의 고소함 그대로 남아있고요. 자, 고등어를 먹어볼게요, 고등어.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 고등어.
아, 생선이 생각보다 맛있어. 콩나물 씹히니까 괜찮아. 또 아삭아삭한 재미도 있어. 그렇다고 콩나물 맛이 막 확 나지고 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러면서 질감은 콩나물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